전통 문화의 원형에 잘 보존된 진도에서 다시렉의 국가 명인인 고 강준섭 옹의 장례식에 나흘에 걸쳐서 치러졌습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한 명인을 기리기 위해 후배들은 추모 공연을 벌였고 고인은 오늘 꽃상회를 타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대나무 깃대에 만장이 나부끼고 흰 옷에 하얀 질배를 잡은 아녀자들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꽃상여 앞을 걸어갑니다. 망자의 넋을 달래며 앞에 선 솔소리꾼과 뒤에 선 상여꾼들이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꽃상여가 진도의 거리를 누빕니다. 꽃상여 행렬이 절정에 이를 때쯤이면 망자의 죽음은 신명나는 소리판으로 이어져 산자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렉이 기능 보유자인 고 강준섭 명인이 꽃상여를 타고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70년대까지 유랑극단에서 활동해 국내 마지막 유랑광대라는 별칭을 얻은 강준섭 명인은 초상집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민속국인 다시렉이 복원에도 앞장섰습니다. 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진도에서는 후배 국악인들의 다시렉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만나면 일일이 아니겠습니까? 강준섭 선생님, 극락왕생 하시라고 영감 다시렉을 한번 합시다. 다시렉이의 중심꽃인 눈을 못 보는 거사와 사당 파계승이 등장하는 둘째 마당이 공연돼 참석자들은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습니다. 죽음과 슬픔을 넘어서 마을의 잔치처럼 치러졌던 진도 장례 문화의 꽃인 다시렉이. 다시렉이 명인의 마지막 길은 꽃상여 속에 진도의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